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기업 대표이사 5명 가운데 1명꼴로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시가총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대표이사 자사주 매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852명의 전현직 대표이사 가운데 17%인 144명이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이들은 총 473만 7,160주를 1,514억 원에 매입했으며 조사 기간 내 평균 수익률은 89.2%에 달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식 88만 5,092주를 817억 원에 매수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